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굉장히 반가운 콘텐츠가 올라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제 몽골의 핫97 프리스타일 같은 콘텐츠죠. 바로 노캡 프리스타일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몽골 힙합을 처음 이렇게 입문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입문 서적과도 같았던 콘텐츠가 바로 노캡 프리스타일이라는 콘텐츠였거든요. 어느새 시즌 3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자, 시즌 3의 첫 번째 게스트가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출연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킵니다. 바로 군소르거든요. 군소르. 군소르에 대한 뭐 칭찬, 아마 침이 마르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군소르의 되게 팬이라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이 군소르의 프리스타일링은 어떤 느낌인지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저는 기대가 큰 이 부푼 마음을 안고 일부러 이 영상을 한 번도 보질 않았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네가 몽골 랩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물론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힙합을 좋아하고 그리고 프리스타일링 하는 컨텐츠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래퍼들의 랩 플로우를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로 좀 흥미와 희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래퍼의 프리스타일링은 어떤 느낌일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운데, 군소리의 노캡 프리스타일 시즌 3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No. Hey. No, 비트 좋아요. 굉장히 칠한 상태에서 랩을 하네. 어, 리듬 프리스타일도 아니고 완전 퓨어네. 아직 몸이 안 풀렸나 싶기도 하고. 이 호스트분은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런 프리스타일링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뭔가 래퍼들의 프리스타일링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프리스타일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리듬 프리스타일보다는 퓨어 프리스타일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우. 붐뱁이 있네요. 와, 군소르가 붐뱁을 어떻게 소화할지 기대가 된다.
근데 이런 래퍼들은 아무리 이제 뭐 좀 둔탁한 드럼 소스가 있는 비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의 그 칠 바이브가 있고 약간 멈블랙 같은 느낌으로 다 소화하는 것 같아. 나는 그거를 FB Get Money라는 그 곡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건 비트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닥터 드레나 스카스토르치한테 영감을 받은 그런 인스트루멘탈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이 호스트 분이 옛날에 뭐 BT 랩시티 프리스타일로 얘기하면 빅티거 같은 분일 거예요. 빅티거가 프리스타일링을 되게 잘했거든. 군소로는 근데 그건 있어. 되게 긴장한 느낌보다는 진짜 여기 작업하는 작업실이라고 생각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프리스타일링 하는 것 같아. 이게 좀 몸 풀린 것 같죠? 워밍업이 끝났어. 근데 우리가 아는 붐뱀 랩이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아는. 근데 군소로는 굉장히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전형적으로 아는 랩 스타일과 다른 신선함을 가져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조금 절어도 돼. 괜찮아. 어떤 래퍼들은 자기가 이렇게 퓨어 프리스타일링 하는 그런 좀 부족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리듬 프리스타일로 채우고 가는 래퍼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래퍼들 좀 많아. 근데 이렇게 자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퓨어 프리스타일링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게 나는 이게 더 용기 있는 일이라고 난 생각해요. 괜찮아. 뭔가 타이트하게 보여주지 않고 되게 자기만의 그 페이스로 칠 바이브를 가지고 그냥 유연하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 나 이런 거 좋은 거 같아. 우리는 어쩌면 이런 붐뱀 랩에 좀 되게 하드한 랩이 길들여져 있을지도 몰라. 진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보여주는 프리스타일링 같아.
Hey, she looked at you, he let me feel. I can't agree, she can be what I'm sense real. Almost now I'm missing, almost now I'm kissing. Hey, I can't be beating, get you, get slashing. Hey, it was many hassle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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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eard you pass, coach, don't shut you soon, pass, fish, your bastard. Hey, hey, Jim, hey. 옛날에도 왜 좀 뭐 힙합 음악 만드는 친구들하고 어릴 때 막 술자리 같은 거 있으면은 삘 받아서 작업실에서 다 막 프리스타일링 하고 놀았던 막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 저한테도 있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야. 나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프리스타일링을 썩 잘한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저는 리듬 프리스타일로 채우고 그냥 가는 래퍼들보다는 좀 더 이런 래퍼들한테 좀 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옛날에는 요즘의 힙합의 어떤 트렌드랑은 달리 옛날에는 프리스타일링을 잘하는 래퍼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척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뭐 프리스타일 랩배로 어떤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뭐 에미넴 같은 래퍼는 그런 대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리스타일링을 잘해야 이 사람이 진짜라고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그런 대회도 많이 없거니와 이제 뭐 프리스타일링을 즐기는 막 프리스타일링을 막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현역 래퍼들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사를 잘 쓰는 래퍼가 있지만 그래도 즉석에서 이런 퓨어 프리스타일을 생각보다 잘 이렇게 뭔가 소화 못하는 래퍼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래퍼가 실력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기왕 래퍼가 프리스타일링을 잘하면 더 좋겠죠.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물론 지금 군소루가 들려주는 프리스타일링은 그냥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 한잔 먹다가 그냥 뱉는 그런 프리스타일링 같은 느낌이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발음도 절고 막힘이 있음에도 계속 퓨어 프리스타일링을 이어간다는 거 난 이게 더 좀 좋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냥 뭐 자기 뭐 벌써 써놓은 가사 그냥 어울리는 비트에다가 랩하고 그냥 들어가고 끝내는 그런 래퍼들 많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군소로는 프리스타일링을 할 때도 특유의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약간 그런 느낌들은 뭐 표정이나 동작이나 뭐 랩플로우나 이런 데서도 조금씩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아 그냥 군소라는 래퍼 자체가 그냥 힙합 그 자체인 느낌도 많이 받는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좋아하는 래퍼의 솔직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서 나는 솔직히 좀 재밌게 봤어요. 이 영상을.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